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이 게임을 하다가 2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가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도박 때문에 처벌을 네, 받나요?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 우리의 형사 미성년자가 14세입니다. 14세 이상인 경우는 뭐 형사 미성년자 아니거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4세가 넘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만약 도박죄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이돈 자체를 빌렸다든지 그 돈을 못 갚거든지 일부러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으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